연관사 명단 또 검색을 하게. 네네. 연관 검색이 뜨게 할 수. 그렇죠. 예. 아 머리 흥려죠. 또 네이버 들어가셔서 또 똑같이 명강사 명강의 또 한번 검색해 보시죠. 자 명강사 명강의 검색하니까 또야 떠요. 또 뜨죠. 네. 처음부터 다 내 거야. 네. 아예 도배시켜 놨다 그냥. 누구도 못 따라오고 잡아놓은 거예요. 명강사 검색이든 명사 특강으로든 초청 특강으로든 다 내게 뜨니까 만들어 놓은 거야. 잔대가래 잘 돌아 안 돌아가. 잘 돌아가. 기가 막히죠. 네. 이러니 뭔가 대한민국 스타 강사 명강사 다 제껴버리고 내가 상이 노출해버린 거예요. 자 여기는 또 한번 봐보세요. 어디 거 많이 떠요? 네이버 TV에도 많이 뜨는 거예요 지금. 네. 이 유튜브가 걸려들었는데 그러니까 유튜브가 그렇게 경쟁력이 강해도 네이버는 뭐가 우선순위다? 네이버 TV를 먼저 올려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튜브도 해야 되겠죠. 뭐도 해야 된다? 네이버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이요. 그러니까 어떤 데 가보면요, 오직 다른 데 가보면 유튜브 해라 그래. 그거 답이 아니지. 그래서 나는요, 유튜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나는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 해라 그래요. 그게 저는 유튜브보다 더 우선순위라고 그래, 나는 이야기를 해. 나도 유튜브는 많이 했지만. 예. 제 말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를 보고 어디에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인지를 파고들어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더 들으시죠. 자, 여기 말 글자를 누르세요, 글자를. 글자? 예. 이 영상은 그럼 영상만 나오고요. 네. 글자로 누르면 전체가 다 나와요. 눌러보시죠. 네. 뭐 눌러보시면 또 똑같이 나오죠? 네. 그 아까와 똑같이 또 어떻게 해요? 좋아요.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 그 다음에 또 구독 한번 누르시고. 왜 해? 예, 형님 안 해. 아니, 그건 알아요. 근데 질문을 했어. 아, 좀 이따 이렇게 끝나고. 예. 얘기하면 이제 그 개별적으로 내가 설명해드릴게. 아, 제가 이렇게 장사를 하게끔 만든다 이 말이에요. 동감하시죠? 네. 그 다음에 또 댓글도 이렇게 달게 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봐보세요. 지금 이건 또 뭐예요? 이건 유튜브가 아니에요. 네이버 뭐라고요? 네이버, 네이버, 네이버 TV라고. 네. 완전히 달라요. 네.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들이 가서서 유튜브만 해야 돼요? 네이버 TV도 해야 돼요? 네이버 TV도 해야 돼요. 근데 올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1분이 올려, 1분이면. 근데 그 1분은 올릴 것 같다. 유튜브만 올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이버 TV도 올려라. 이 말이에요. 뭐가 사항에 노출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제 거 봐보세요. 자. 좋아요. 제가 몇 명이에요? 구독자 몇 명이에요? 56명 밖에 안 돼요. 네. 여기서 몇 명이야? 벌써. 그러니까 잘 봐보세요. 이제. 다른 데는요. 구독자의 경쟁인데, 또 조회수의 경쟁인데, 구독자 조회수 필요 없어요. 네이버 TV는요? 아니요. 똑같아. 유튜브도. 그래요? 필요 없다고. 무슨 말을 하냐면, 네. 이제 구독자가 많으면 막 천 명이 넘어간다. 네. 그럼 유튜브에서 광고수입을 벌어가시는 분들은 그게 필요해. 네, 네, 네. 네. 우리는 광고수입이 아주 중요한 거 아니잖아, 지금요. 내가 이게 사항에 노출돼서, 내게 사항에 노출돼서 내 영업에 도움이 되면 되잖아요. 저 말이 되시죠? 네. 근데 어떤 데는 꼭 구독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조회수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예요? 구독자 조회수의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일단 뜨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질이 중요해요? 양이 중요해? 양. 네, 교수님. 그래서 형님요, 이거 아까 형님 뭐 말씀, 앞에 이쁘게 꾸며야 하는데 이거 안 부럽다 이 말이에요. 근데 꼭 형님 같은 분들은 앞 이쁘게 꾸미는 걸 먼저 원하려고 그래. 아니, 누구나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강의 잘하려다가 강의 하나도 못해요. 제가 이거를 명강사라고 검색해서 올려놨는데요. 제가 명강사일 것 같아요. 참각자의 말 듣더니 이거 무슨 명강사냐고. 아니요, 진짜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명강사를 올렸더니, 대한민국 그 스타 강사 명강사 내 악성 댓글 엄청 달아놨어요. 대전에. 6년, 7년 전에. 그때는 내가 방송 나온 게 아니고, 그때 제가 떨면서 병원에서 환자들 앞에서 강의했던 게 무슨 명강사냐고, 그게. 진짜 명강사가 네. 그래서 웃음치료 했던 이런 걸 올려서 내가 제목을 명강에서 올렸더니 가서 병원에서 환자들 앞에서 강의하는 게 무슨 명강사냐고. 지금들이 기업체 강공사 한 거면 명강사예요. 맞아. 다시 여쭤볼게요. 강의 잘하는 게 중요해? 오다 따는 게 중요해? 오다 따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내 컨텐츠가 좋고 나쁘고는 나중 이야기야. 이게 어이지 마세요. 제 입장이야. 그러니까 교수님이나 유명하신 분은 컨텐츠 싸우세요.
저는 컨텐츠 안 싸워요. 다시 양이 중요하다, 질이 중요하다. 양이 중요하다. 난 양이 승부를 해요. 내가 그래서 내 유튜브에 1000개가 넘어요. 영상이. 근데 야, 그 질이 중요한 사람들, 그렇게 컨텐츠 리프 만든 사람들이 몇 개 만들다가 병 걸리고 하나도 안 떠요. 맞아요. 제프리 수가. 일단은 양을 많이 채워놓고 난 다음에 그때 걸르면 돼요, 걸르면. 제 말이 되신가요? 네. 자, 마찬가지예요. 페이스북 친구를 아는 사람만 이 친구 그 초대하다가 아무도 못해요. 저는 일단 5,000명을 만들고 봐요. 누구도 그냥 무조건 5,000명 만들어. 거기 5,000명 중에 누가 나한테 도움 될지 어떻게 하냐고, 내 말은요. 그러니까 선별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누가 내 고객인지 모르니까. 그 저는 유튜브로 이런데, 인스타그램에 그 친구 한도까지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어때요? 내가 정리를 나중에. 나중에 이제 혹시 진짜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는 나머지 500을 내가 자르지, 이제. 자르고 진짜 필요한 사람 집어넣지. 예. 네. 자, 봐보실래요? 여러분 이제 카톡도 봐보세요. 다 빠져나가죠? 저를 봐보세요. 카톡 보면요. 단지 카톡이 봐보세요. 좀 늦네요. 저는 여기 단체 카톡이요. 200개가 넘어요. 안 빠져나가요. 계속 봐보세요. 이래, 전부 이래요. 근데 안 빠져나간다니까요. 네,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가 있어. 네, 그때는 전략적으로 여기 올려요. 우리 큰 형님 거 파프리카 팔 때 일려서. 네. 또 마찬가지예요. 정신없네. 알았어. 그건 정신없게 알아서 해본 거야. 사람이 고객이 많으면 정신없죠. 어쩔래요? 식당에 손님이 정신없 많다고 정신을 다 보내볼 거예요? 아니면 좋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진짜. 고정관념을 계속 해주고 계시네. 그래라 알아서 해라 정신없으면. 자기 부동산 정신없다고. 자 밴드도 봐보세요. 밴드도요, 저는 이렇게 밴드에 가입한 그룹이요, 300개가 다 돼요. 근데 이걸 다 관리해요, 제가. 이거를 제가 왜? 내가 그때그때 필요한 데서, 부산이면 부산, 대구는 대구, 그쪽에 내가 교육할 때, 거기에 있는 데다 보내고 맞게, 거기 컨셉에 맞게끔. 저는 이거 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봐요. 이렇게 날마다 보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나 이렇게. 내가 궁할 때. 네. 밴드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선정해서 저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내가 이제 검색해서 찾아갈 때 있어요. 만약 여기다가 내가 만약 강사다. 네. 그래서 검색에다 강사를 치면 강사 관련된 모임들이 많이 뜨겠죠. 네. 검색하시면 그럼 이렇게 강사하고 관련된 밴드 많이 나오잖아요. 그 본인하고 맞는 쪽 들어가서 가입하면 되겠죠. 저희 되시죠. 네. 그 나하고 관련된 그 카페도 마찬가지야. 네이버 다음 카페도 나하고 맞는 쪽에 카페를 내가 가입해야 할 거 아니에요. 왜? 내 고객을 내가 찾으려면 어때? 내가 일단 그 고객 속에 들어갈 거 아니냐고. 나와 관련된 쪽에 들어가서. 저는 카페나 이런 데도요, 한 3,400개 넘어요. 왜? 그리고 나와 관련된 걸 이제 나중에 이제 내가 보는 거지, 이제. 네. 또 정신없어? 네. 아니, 카톡 같은 경우는 제가 선생님한테 개인적인 어떤 사람이 문자로 왔을 때 너무 많이 뜨니까.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요. 그래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이걸 어떻게 관리하냐고. 나 관리 못해요. 나도 솔직히 필요할 때만 관리를 해요. 네. 좀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하시면 진짜 편하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공무원 사항.